이서원, 각동현 배우 둘다 요새 이제 꽤 많이 주목을 받는 젊은 배우들인데요. 이 배우들은 감독님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그 이제 청춘 배우들하고 같이 연기하면서 재밌으셨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위시리스트에 두 배우가 있었고요. 예. 그 이서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드라마에서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었고, 그 곽동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곽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연기가 뭐 거의 뭐 예, 기성 배우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서원 씨는 막그 열의가 넘치는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이제 일을 같이 했었는데, 그 다음에 저희 영화에 99.9% 남자 배우거든요. 감옥이니까. 네. 그 꽃미남 둘이 있으니까요. 예. 이 형들이 엄청 좋아했어요, 진짜로. 귀여워하셨구나. 귀여워해주고, 뭐,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, 먹여주고, 그 곽동현 씨랑 이서원 씨는 나중엔 정말 자기들이 그 상황을 즐기더라고요. 아, 우리가 여기서 꽃돌이구나. 사랑받는구나. 꽃돌이. 예,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고요. 예, 네,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들한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예. 스태프 누나들한테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바람에 예. 왠지 모르게 저희 같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 죄수인데 또 뭔가 차별을 받는 같은 느낌이 그게 되게 그래요. 호흡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? 많이 틀려요. 뭐 인사가 틀려요. 저런... 아니, 뭐 오셨어요. 창수 빨리 오라 그래요. 돌려라. 근데 호흡이 오셨어요. 서원아. 안녕하세요. 창수 빨리 오라 그래요. 돌려라. 오셨어요. 근데 호흡이 서원아. 푹 트면서 도현이 왔어. 막. 도현이 왔어. 막. 내가 이렇게 보면서 분장실장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. 근데 굉장히 호흡도 달라지고 저희는 그냥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조진웅 씨가 분장 맡다 좀 졸았어요. 예. 여기서 분장 맡고 여기서 머리 해야 되거든. 멱살 잡읍니다. 이리 오라고. 아이고 정말 죄수 돼야 되지. 정말 죄수 취급받았어요. 그래요. 예. 아 좋습니다. 아무튼 떠오르는 신예들이 또 이렇게 베테랑 선배님들의 열정과 함께 빛을 발한 작품이 대장 김창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파이팅.